저는 라이팅 디자이너고요. 한국 조명 디자이너 협회 회장으로 있습니다. 이번에 출시되는 누구라는 제품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또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, 또 거기에 조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조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불만 밝힌다고 생각을 하는데, 불만 밝힌 건 아니고요. 아침에가 떴습니다 시작했으면 자연광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고 나면 저희가 인공광까지, 그래서 이게 다 조명이거든요. 쉴 때는 정말 쉬는 기능만 하는 거고, 또 일을 할 때는 일할 때의 기능을 하는 거고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조명을 연출할 수 있고, 연출하는 이 조명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이 더 풍부해지겠죠. 조명이라는 게 이제 삶의 질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확장된 의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불이 켜줘? 어디 어디에 불을 켜줘? 즉 집안에 있는 어디 어디에 불을 켜줘? 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, 하지만 조금 더 확장된 의미의 조명이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누구에 있어서 저희 조명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에 많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. 저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누구에게 많은 또 의견을 내주셔야 더욱 좋은 제품으로 누구가 만들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